고민을 기울이셨다면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세 번째 팀의 공연 지금 스페셜 읽어드리겠습니다. 밀로 만든 음식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밀로 만든 음식이 아닌 것 뭘까요, 여러분? 기아를 양평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4년 6월 7일 양평군수 전진선.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식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 우리가 춤춘다 완성이 됐습니다. 농업인분들과 밀을 이용한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 향상과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이곳 지평과 아까 저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평과 청운면 양평 밀 경관단지에서 서로 다른 먹거리, 다른 볼거리, 다른 체험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니 두 곳 축제장을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산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양평밀산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양평밀축제에 참석해 최인선 양평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우수상입니다. 상금은 50만원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각각 1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상은 무려 2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고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2회 양평 밀축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 양평 밀축제는 지난해 청운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는 청운과 양평에서 동시에 이해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밀축제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평 밀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밀축제가
앞으로 양평군에 더 나가서 경기도의 농작물의 변화를 양평의 대한민국의 밀축제를 밀을 선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밀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 우리 밀을 재배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득과 여러분들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가장 그동안은 밀 생산지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농협 모두가 함께 하시면서 농업에 밀 생산을 넣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많은 발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강섭 농축산협의회 단체협의장님이 오셔서 대표로 앞에 계시지만 우리 많은 80여 개가 넘는 우리 농업단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농업발전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순옥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들과 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의원과 함께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양평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가 우리 지평 면민은 물론이고 양평 군민들 더 나가서 이곳을 찾아주시는 대한민국의 관광객 여러분께도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동안은 양평군의 농산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밀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진짜입니다. 우리 토종 밀이요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토종 밀을 1900년 때 일본에서 가져갔어요. 그 일본에 가져간 이 토종 밀을 미국 학자가 멕시코 밀하고 교배를 시켜서 아프리카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잘 쓰러지지도 않고 병해충도 안 걸리면서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밀을 만들어서 1970년에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우리 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요, 아까 퀴즈에 나왔지만 2%라고 그러잖아요. 통계가 나온 2022년 기준으로 1.8%입니다. 그러니까 100kg가 있으면 98kg는 수입이고 2kg는 우리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농식품부에서 2025년까지 5%로 늘리겠다고 정책을 세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양평에서 저희하고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이 6월 7일인데요. 2년 전 6월 3일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께서 가장 먼저 여기를 찾아오신 거 혹시 아세요? 정약용 선생님 생가를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경기도 농정의 근본은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삼농정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삼농정책이 편농, 후농, 삼농이잖아요. 편농,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 기술 많이 개발해드리겠습니다. 후농,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삼농 지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도지사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도 이 양평의 밀산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15억을 올해 받았고요. 내년에 또 15억을 받아서 이 양평군 일대를 밀산업 밸리로 만들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정치인이 아닌데 공약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올해 10억, 내년에 10억에서 30억을 지원을 할 거고요. 경기도에서 밀 재배 면적이 185헥타, 그러니까 전국 재배 면적이 1.2%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 양평에서 42헥타를 짓고 계세요. 경기도 전체의 4분의 1을 여기서 짓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끝으로 저희 농촌진흥청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여기 양평
밀 축제 그리고 밀 산업에 큰 관심이 있고 많은 기술 개발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퍼포먼스 하나, 둘, 셋, 손을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평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초록밀이 아주 아름다운 황금빛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초록밀이 아름다운 네, 이것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고 분수님께서 떡볶이를 손수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다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웰컴푸드 즐기는 시간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성을 담아서 그주님께서도 떡볶이를 네, 나눠주고 자, 계십니다. 자, 떡볶이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가 네. 아니라는 거. 네. 네, 지금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예, 우리 축제에 참여하신 관광객과 우리 양평 국민 여러분 앞에 잔을 하나씩 드세요. 앞에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 밀이 이제 막걸리를 생산합니다. 우리 함께 건배하겠습니다. 양평 밀 축제를 위하여! 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네, 여러분들도 함께 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밀 막걸리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웰컴푸드 드시면서 또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 주셨는데 요렇게 요거를 작년에 오셨던 동동 네 중국수 요치즈 제가 제일 잘 만드셨어요. 네. 요치즈 만드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요치즈. 좋습니다. 제2회 양평밀축제 2024년 6월달 밀수확을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 국민은행은 생각토록 안녕하십니까. 농축센터 소장 이정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축제가 막 몰아다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평군에 새마을 여성 부녀회가 있는데 군 부녀회장님이 박주옥 회장님이 어디 계시나 오셨다는 걸 소개 안 했다고 아까 막 몰아한 건데 예예 예. 아, 또 한 분 계시네. 여기 그 주민자치위원회 최성숙 군 협회장님도 오셨는데 소개를 안 했구만. 예예. 예. 그러고 제가 좀 섭섭했어요. 우리 식구도 왔는데 아 우리 식구 좀 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네. 그 선글라스 벗으면 안 돼요?
예, 제 짝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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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시죠. 말씀하게 하실까요? 예? 아,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저한테. 사인이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많이들 와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미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2년 전에 군수가 되고 나서 미를 우리 양평군의 핵심으로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는 우리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1헥타르 정도 우리 심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여기 밀산업단 밀단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청운에 밀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경관단지 앞에서 제1회 밀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밀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말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밀을 우리 양평군 전역으로 확산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농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약 한 70헥타르를 심겠다. 나도 밀을 한번 심어보겠다라고 다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저희가 밀을 심는데 작년 가을에 이상기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10월 말에 비가 많이 왔고 또 추위가 빨리 와가지고 눈보라까지 막 치면서 밀을 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심은 것은 그래도 겨울 월동을 잘 해가지고 나왔는데 논에 심은 거는 사실은 월동이 안 되고 다 발화가 안 돼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큐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봄에 한번 심어봅시다. 그래서 작년 봄에 2월 한 15일부터 말일까지가 이제 적기입니다. 그래서 심으려고 했는데 금년 2월 달에 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논에 트랙터가 못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밭에 다시 몇 군데 이제 심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9헥타르를 우리 양평군에서 심었습니다. 우리 성재훈 기술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양평군이 대한민국에서 밀산업을 주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또 밀산업의 핵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밀산업을 늘려가는 그래서 원조는 밀경관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평을 늘려봤고 내년에는 청운 단월이 또 많은 농민들이 하신다면 그쪽으로 넘겨가서 그쪽에 또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양평군 12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운 면민들하고 경관단지 앞에서 청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한 해라도 먼저 심었던 곳이 재배가 잘 됐고 그런 기술 또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인가 어느 신문에서 밀 오늘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었어요. 조금은 서투러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이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부터 잘한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서툴지만 하나하나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함께 하신 윤순옥 군의 의장님, 황선호 부의장님, 최영보 의원님, 지민희 의원님, 오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면서 이제 밀산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박명숙, 이혜원 의원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평군에서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김성교 의원님 같이 이번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시면 양평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양평이 경기도에서 중심이 가는 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우리 양평이 먹거리를 더 만들 수 있다. 아까 돼지 머리 만든 것처럼 이제 생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분을 합니다. 단월에 재분소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생산된 밀은
여기서 밀가루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양, 단월에서는 밀가루를 만들고 이제 양평 전역에서 우리 제과 제빵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셰프들이 밀가루로 아름다운 빵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을 판매를 한다면 양평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청운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운에 어르신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최봉구 노인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우리 장명호 이장협회장은 이제 청운 이장협회장이기도 하지만 양평군 이장협회장이세요. 우리 그 장명호 회장님 또 김성은 우리 회장님 와도 계시나? 김성은 새마을 지회장님은 또 양평군 새마을 지회장이세요. 우리 청운면에 양평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운면을 또 양평군을 이제 밀산업단지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2의 밀축제를 함께 축하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루어지는 이 청운 이 오토 캠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운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예술과 가족 빵 이렇게 저기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또 예술이 함께하는 또 빵이 만들어지는 그런 축제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청운면의 발전, 양평군의 발전, 밀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밀이 국산화율이 낮다는 거 아시잖아요. 2%가 안 됩니다. 1.8% 정도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밀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25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밀을 5%를 자급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직불금도 주겠다, 뭐 많이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쉽지 않아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오셨지만 도의회에서 밀산업 조례도 전국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고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당장 30억을 투자를 내요. 올해 10억, 내년에 15억에서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밀 밸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같은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헌밀. 하나, 둘, 셋. 자, 양평 밀 축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양평 밀 축제 화이팅! 잡아야 돼. 아, 뒤에 잡아야 돼. 뒤에 잡아야 돼. 어. 자, 잘 들으라고 제가 귀를 먹겠습니다. 자, 소장님.